지역 화폐 탐나는 자는 모두가 탐내는 지역 화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 중단이 반복되는 등 일관성 없는 운영 때문에 점점 외면받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헬스장입니다. 이 헬스장은 올 들어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됐다 재개됐다를 반복하는 할인 혜택으로 이용객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탐나는 전 감행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 체육시설은 10% 할인 지원 한도가 월 2만 원에 그쳐 통상 결제 금액이 수십만 원인 헬스장의 경우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저희도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예산이 뭐 소진됐다는 이유로 중간에 이제 혜택 부분이라든가 이제 소비자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변동되면서 저희도 굳이 이제 탐나는 전 감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지난달에는 추경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할인 혜택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예산 문제로 탐나는 전 할인이 수시로 중단되면서 사용액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13억 원에 달했던 탐나는 전 결제액은 지난 5월 347억 원으로 32% 감소했습니다. 예전보다 좀 혜택 같은 게 많이 줄어서 사용 빈도가 좀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좀 일관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수학공인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탐나는 전이 지역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과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현장 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국비 지원을 받는 할인 발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마저 끊겨 할인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인데 예산에 따라 일관성 없는 운영이 지속된다면 탐나는 전을 외면하는 도민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